그치. 결국 죽겠어. 나도 안녕하세요. 손님과 얘기 중이신 사장님. 두 분은 오늘부터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장난치는 모습이 참 정겹네요. 기타 테스트 좀 해보게 와이밍 기타를 하나 가져와 보라고 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이고. 가방이. 사실은 이분은 공연 기획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분은 무대 공연 기획을 기획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7개의 와이밍 기타를 오늘 사가셨습니다. 이렇게 와이밍 기타를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하자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으시네요. 와이밍 기타는 국산 브랜드인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좋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이밍 기타 특징은 마감이 참 깔끔하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50년 장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기타를 다시 한번 세팅하고 완벽하게 세팅 후에 출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친 지가 오래되어서 손가락이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옛날 실력이 조금 나오는데요. 사장님께서 손님과 계속 얘기 중이신데요. 그 틈을 타서 낙원 상가를 잠깐 둘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즘 악기들도 전자상거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낙원 상가에도 비어있는 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3층 골트사. 오랜만에 3층에 왔습니다. 전문 매장이라고 써있네. 거기 나온 상가. 코스모스 업계. 이런 코스모스 업계. 엘프 반죽이 이거 유명하죠? 엘프 반죽이 또 모여 있네요. 이쪽 방금. 3층은 2층과는 달리 상가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층에 있는 건데 제일 아까 기타 배경이 3층에도 생기네요. 이 3층에 보면은 매점이 있어요. 낙원편 매점. 커피가 1,000원, 아이스가 1,000원. 낙원 상거를 자주 오는데도 3층에 편의점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는 낙원 상가 엘리베이터입니다. 참 그림이 이쁘네요. 손님께서 아직 안 가셨고 사장님께서 전화하고 계시네요. 바쁘시죠? 그 비싼 거예요? 요즘 안 써. 마크 베이스 안 써. 손님 말로는 마크 베이스 앰플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성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느새 사다리를 준비해 오셔서 위에 있는 가방을 꺼내고 계십니다. 기타도 싸게 사셨지만 튜너도 무료로 드리고 있네요. 참 임심 좋은 와이맨 기타인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친구가 되신 지 하루 만인데요. 정말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 같습니다. 제2금융권이냐? 제2금융권이 아니 1금융권이 조합은행 전화번호에서 기타를 배달하실 퀵 기사분이 오셨네요. 택배 보낼 거구나. 기타 배달할 장소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분 기타가 한 대인 줄 알았는데 일곱 대씩이나 있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들여다 드릴까요? 제가 들여다 드릴까요? 들여다 드리면 돼요? 택배 들여다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네, 들여다 드리도록. 기타 사신 분이
기타를 직접적으로 사실 소비자에게 연락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 전화 받으시니까. 네, 예. 네. 혹시 문제 있으시면 전화하면 나한테 전화하면 이렇게. 예, 예. 7대. 먼지 묻을까봐 땅에다가 이렇게. 바닥에다 쌓고 있습니다. 아유, 다 된 거죠? 네. 예, 수고하세요. 같이 좀 더 드세요. 아이고, 장로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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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지금 오시면 예, 전도지. 아, 전도지. 아하, 뽑았다고요? 전도지를 인쇄해서 가져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흘려가지고 커피를 닦고 계십니다. 여기 바닥도. 예.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예. 아. 아, 커피가 정말 맛있네요. 보면 때 주님의 보혈이 이렇게 악보가 펴져 있네요. 사장님 혼자서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았을까, 손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간식 떡을 사오셨. 아이고, 색깔도 이쁜 떡을 사오셨네요.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어느새 사장님께서 떡을 사오셨습니다. 갑자기 6대가 나가왔네요. 7대. 와, 와이맨 기타 나간 거예요, 아니면? 네. 와, 아까 와이맨 기타가 여기는 많이 진열이 안 돼 있는데 창고에서 무더기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아, 커피 저쪽에. 네. 예. 이거 찬양하고 계셨나 봐요. 잘 먹겠습니다. 아유. 항상 뭐 드실 때마다 기도하면서 드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아이고, 맛있네요. 커피도 드시면서. 아까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봐요. 선생님은 아니신 것 같고. 썰명이라고요? 예. 네. 가수 있는데. 방송국에 가수요? 방송국도 이렇게 이제 뭐지 리허설 할 때 거기서 연습하고 그거는 기획적인 부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일반 밴드예요. 일반 밴드예요? 네. 가야 되니 뭐야 공연하려고 할 때 거기서 연습해가지고 예예 나가는 거 리허설을 다 아 이분이 좀 기획을 하시나 보다. 예, 그러죠. 거기 아, 그러니까 네, 기타를 주문. 이렇게 단체로 주문 들어오고 그런 거. 아는 사람. 아까 비싼 거 사는 거 같던데. 그 국산 다. 그러니까요. 지난 300이야. 32만 원대. 32만 원대. 6대. 7대죠, 7대. 어른들이니까요. 계정이 있으시니까. 네, 어른들이니까. 아유, 그래도 이게 와이맨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좋네요, 사람들이. 네. 그만큼 또 50년 동안 하오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동안 알고 지냈던 분들 중에. 그렇죠. 네, 50년 사이에.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사람도 50, 70대. 70대는. 한 30, 40대 오셨던 분들이. 이제 70대가 되셨고. 아, 지사님도 그때 이제 시절이어서 60대 이렇게 되셨. 아, 벌써 그렇게 되셨네요. 지사님 드세요. 예. 아우, 커피랑 떡과 조합이 아주
좋네요 오늘. 어우 아주 맛이 그냥 밸런스를 맞춰주네요. 떡하고 커피가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이제? 예, 지사님. 이거는 검은 떡. 예, 드시고 싶어요. 저 아무거나 좋아합니다. 그냥 드시겠죠. 예.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방문 교사님 사님이죠. 아, 방송국이요? 방문 교사님 사님. 오셨어요? 카터가 잘못 알아들어서 박문규 선교사님이신데 방송국이라고 했습니다. 또 들어가야 된대요. 가운데만 되면 여기 소주? 이거 뭐지? 사할인 갔다 왔다고. 아 진짜요? 아 거기 갔다 왔구나. 맛보다. 아 밥 한 끼 드셨어요 같이? 네. 아이고 잘하시네. 뭐 드셨어요 어제는? 삼계탕이야. 삼계탕. 아 여름이니까. 삼계탕이. 선교사님과 삼계탕을 드셨다고 합니다. 일단 뭐 네, 맛있다고. 네. 오늘은 뭐 드셨어요, 시제? 된장찌개. 된장찌개. 메뉴가 그래도 자주 바뀌시네요. 아, 저는 고치로 왔나 봐요, 기타. 아, 이거 어디 수리 하려고? 근데 딱 똥광 나가서 고쳤어요. 아, 어디 나갔어요? 목이 나갔어요. 아, 목이. 어, 아 여기가 나갔구나 여기. 와 이거 땅그랑 부러진 거 예예 이게 지금 목이 완전히 땡강 부러진 것 같아요. 분리된 거 다시 네 아이고 이게 콜트 사건데 아 올솔리드인가요? 탑솔리드 탈솔리드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서 쓰겠죠. 고쳐도 그렇죠. 소리에는 지장이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예. 예, 좀 아쉽네요. 고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또 시간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부서진 기타들 다 멀쩡하게, 소리나게 고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찬양하기 위해 기타 세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 괜찮아요. 예. 네, 장로님께서 전도지 천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하시고 같이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 악보를 보고 계시네요. 7시요. 네. 아, 뭐, 7시에 뭐 사러 오신대요? 응. 7시까지 하시니까. 코드가, 이게 코드. 장로님께서 좋아하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계시네요. 장로님의 찬양을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기타로 예. 혼자 그냥 했는데 기타를 독학하셨다고 합니다. 독학이지만 이렇게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집사님과 장로님의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전도지 몇 부예요? 천부요. 아, 장로님께서 집에 가셔야 되는데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아예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두세 번 정도. 아까 장로님이신가요? 찬양하면 시간 가는지 모른다는 사장님이십니다. 찬양을 많이 해야 돼 지금 요즘 시대에 가서 성령이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장로님 가신 다음에 또 한참 동안을 사장님께서는 찬양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유 시간이 어우 벌써 5시간. 하시네. 예, 아유. 너무 빨리 가네요. 이거 하다 보니까 후딱 지나가 버리네. 금방이. 그러니까요. 아. 여기서 늦게 차 넘으면 늦게 조금 하다 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전도지 적고 뭐다 오면 아, 그래요? 7시 넘으면 7시. 아, 아침에 와서 오셔서 이렇게 하다가 하면 바로 가 버리죠. 아침에 성경 보고 좀 보다가 예, 와. 얼마 안 보낸 거. 이거 부업이라고. 이거 부업이 전도와 본업이에요, 사람들. 아, 전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주업이고, 이 기타 와이맨 기타는 부업이라고 합니다. 부업으로. 예. 좋은 취미를 가지신 것 같아. 예. 아, 너무 빨리 간다. 아이고. 예, 예. 아, 시간이 벌써. 아. 감사합니다, 이사님. 아, 또 계속 찬양 부르시려고요? 가지. 아, 바쁜데 가지. 예, 아이고, 이거 쓰레기를. 연습. 예, 연습. 찬양 계속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저희 가보겠습니다. 네, 앉아 계세요. 수고하세요. 네. 예, 예, 나오지 마세요. 아, 예, 예. 매주 또 오르시. 예, 예, 아유, 아닙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